미국 같은 경우는 이 16인치, 근데 캐나다는 그 까다로운 법상 18.5인치에 맞춰야 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 모델을 바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열을 살짝 늘린 모델을 따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공급되는 양이 많지 않은데 이총 특성상 규제받지 않는 총기면서 총을 접으면 가장 짧게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이게 400불대 가격이 될 거예요. 근데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지금 800불 정도 되고, 이게 지금 웃긴 게 중고시장 가보면 중고값이 싼게 1200불입니다. 물론 그냥 파는 건 아니고 뭐 탄창 한두 개쯤 더 끼워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정말 대동강물 팔아먹으면 봉이 김산달도 아니고, 맥 끝은 머즐 디바이스를 장착할 수 있게끔 그 나사산 프레드가 있고, 가늠새는 특이하게 상하 조절, 좌우 조절이 가늠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아주 잘잘하게 9mm라고 청결해 있고, 위아래로는 피카티늄 휠, 옆쪽으로는 엠락. 보면은 총열을 감싸고 있는 이 총몸, 똥색도 있고 국방색도 있고, 그리고 옵션으로 가끔 빨간색이라든지 자주색 이런 색깔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 나사산을 풀고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총열 쪽도 그렇고 총몸도 그렇고 개머리판도 교체할 수 있어요. 가늠자는 뚒에 구멍 하나 뻥 뚫린 가늠자고, 이 모델은 글락 17과 22 탄창을 쓸수 있는 모델입니다. 총본 있고 칼텍 커코아 플로리다. 반대면에도 정보가 있고 USA. 놀이새 부분에도 9mm라고 쓰여 있습니다. 방아쇠울이 플라스틱인데 이걸 내리면은 총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접은 채로 휴대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백팩에 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트럭건으로서 트럭에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캠핑장이라든지, 꺼내서 보여주면 안 되는 장소 위에는 항상 휴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시 펼치려면 래치를 내려주고 빼면은 이게 방아쇠울에 의해서 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나 탄창 몹시 다 플라스틱입니다. 완전 싼마이.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진짜 이건 저 초딩 때 20세기나 조립하면 있을 만한 그런 프라모델이나 장난감 총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장전 손잡이. 장전 손잡이는 특이하게 HK처럼 걸쇠를 걸어놔서 놀이새를 후퇴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탄을 다 발사하면 자동으로 후퇴 고정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개머리판은 길이를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3단으로 조절할 때 빼주는 핀이 분해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링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특이하게는 아래쪽도 피카팅 웰이 있어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분해핀을 눌러주면 되는데, 스프링 탄성 때문에 마개를 누른 상태에서 분해핀을 빼고, 마개 빼고, 이때 다시 조립할 때이 구멍을 이렇게 보고 늘리면은 개몰판을 늘린 상태에서 길이 조절하고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손잡이 뒤로 당겨주면 완충 스프링이 나오고 장전 손잡이를 뺄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놀이새 뭉치, 놀이새가 나옵니다. 아, 간단해요. 이 놀이새 뭉치 자체는 그냥 무게추 역할을 하는 거고, 놀이새도 저희가 일상적인 분해를 할 때는 뭐 크게 더 세부적으로 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링 핀이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얄쌍하게 생겼네요. 이게 충분히 강도를 유지해 줄지 궁금합니다. 구조 자체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 블로우백 총과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네요. 다시 그럼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새와 놀이새 뭉치를 잡아주고, 아유, 구멍 맞추는 게 힘드네. 장전 손잡이를 꼬부짜주고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완충 스프링 넣고 개머리판 넣어야지. 개머리판 구멍에 맞춰주고 마개를 꽂은 다음에 분해필을 꽂아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작동을.
이상 없습니다. 이 총을 제가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구입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총이 입고되면은 이메일을 받게끔 해놨는데 그 이메일을 받고 제가 구매하러 가서 개인정보 넣고 카드 결제 다 하고 클릭하는 순간 품절이 됐다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엄청 많은 총입니다. 아, 왜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걸 800불 주고 샀는데 내다 팔면은 제일 싸게 팔아도 1200불, 그리고 보통 1500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총을 제가 미디어에서는 항상 그 좋은 평가밖에 없는데, 저희 알고 계시는 코레가님께서 이 총을 사실 가지고 계셨다가 팔았어요. 그때 코레가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큰 단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실사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고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몸 건강에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